여기서 유의사항. 선을 그으면 둘이 연결이 되고 근선 위에 X표를 치면 그 관계가 끊어지지. 한번 끊어진 관계는 절대로 복구할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거야. 니들 갑자기 왜 이래? 야, 박별! 너 내 말 씹냐? 야, 최하영! 이게 진짜 돌았나? 니들 진짜 죽을래? 아, 내 말 안 들리냐고! 투명 인간. 김슬기. 너 지금 뭐라 그랬냐?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. 어? 우린 너한테 별 관심 없어. 우리? 너 지금 우리라 그랬냐? 야, 걔가 니들 보고 우리랜다. 야, 안 들려? 네 편이 없으니까 불안해? 기대해.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. 싸가지 없는 것들 누구야 밝은 게. 어, 성우야. 야, 너. 서상우. 어, 예림아. 우리 반 기념사진 문제로 얘기하기로 했었는데. 아, 깜빡했다. 미안. 뭐 그럴 수도 있지. 뭐 바쁘신 것 같은데 내가 자리 피해줘야겠네. 아, 잠깐만 예림아. 그게... 아니야 상우야. 가봐. 우린 나중에 또 얘기해. 서상우, 정신 좀 차리시지? 어? 방금 뭐라고 했어? 뭐? 아무래도 이상해, 다들. 뭐가? 갑자기 조용해진 은하도 그렇고 안 하던 짓 한 상우도 그렇고 우리 반 애들까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. 암튼 우리 둘 빼곤 다 이상한 것 같다.
그치? 글쎄, 잘 모르겠는데. 나도 잘 모르겠어. 근데 왜 나는 네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? 내가 애들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야?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고? 야, 김슬기! 잘 들어. 난 원래 이상했어. 그리고! 방관자조지. 이제 와서 나대지 마. 그러니까 다시 되돌릴 수 있냐고 묻는 건데. 네. 아니면 이 상황판 새 걸로 바꿀 수는 없나요? 근데 슬기가 뭐 잘못이라도 한 거야? 우리 슬기는 그럴 리가 없는데. 우리 슬기? 야, 사진이나 찍어봐. 안 되지.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라. 기억나지? 상황판의 힘도 알고 있었고 손을 스스로 그은 것도 김슬기 바로 너였잖아.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. 아, 그리고 상황판을 한 번 손상되면 쓸 수가 없으니까 조심하고. 좀 봐봐. 야, 똑바로 좀 찍어. 사진 이게 뭐냐? 뭐? 슬기야, 우리 매점 가자. 오늘 특별히 네가 좋아하는 야채빵 쏠게. 야, 안 돼! 슬기, 내 영어 쓸 때 도와주기로 했어. 아, 뭔 소리야. 슬기야, 나랑 매점 가자. 응? 야, 안 된다니까. 내 영어 쓸 때 도와주기로 했다고. 야, 말하자, 말하자. 야, 그만해. 그래, 그만들 좀 해라. 어? 반장 말도 좀 듣고. 슬기는 나랑 할 게 있다고. 교내 신문 커버에 실릴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말씀. 그치 슬기야? 뭐? 가자. 슬기야.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왜 이러고 슬기야? 슬기 나랑 간다고. 가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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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판을 한 번 손상되면 쓸 수가 없으니까 조심. 야! 김슬기! 어디 가! 김슬기! 슬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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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쟤들 대체 왜 저러는 거야? 너 이제 괜찮아? 뭐가? 너 슬기 쫓아다녔잖아. 내가? 내가? 아, 뭐하는 거야. 야, 내가 쫓아다닐 사람 한 사람뿐이거든. 누구? 우리 반 반장님이 진짜 하나밖에 없는 내 마누라. 바로 너. 이까지 마누라야. 야야야. 근데 너 혹시 질투한 거냐? 김슬기 때문에? 지랄. 에이, 질투했는데 뭐, 질투했는데.
태려워. 은하야. 태려와, 제발. 김슬기. 이젠 어떡해? 다른 애들한테 관심 받으면서 난 이렇게 투명인간 된 거 보니까 행복하냐고. 아니,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. 그러니까 내려와.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? 이거 다 네가 만든 거야. 그렇지? 나는 그저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야.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었는데.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. 그 방법은 네가 영원히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뿐이야. 다시는 안 보이게. 죽어버려. 분명 어제까지
우리 반에서 우리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보이지 않았다.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친구 이름이 무엇이었는지,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런 기억도 떠오르지 않는다.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었는지, 간밤의 꿈, 악몽이었는지 조차도. 아, 예림아, 렌즈에 지문 묻는다. 그렇다고 카메라가 너무 날치겠다는 건 아니야? 아! 자, 야, 한번 봐봐라. 야, 넌 하루라도 안 온다면 막 몸이 근질근질하지. 아, 신나게 오늘 너무 정상인인데? 상담실에 가지마. 졸업할 때까지 연명 짜져 있든가, 노상국장 상태로랑 붙든가. 오기찬, 상담실.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 거야. 이거 그냥 꿈이 아니야. 계약.